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빠졌지만요. 이 기술주들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전기차 업종들 이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포드 같은 경우엔 주가가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기 트럭의 F-150의 생산량을 두 배 가깝게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말까지 F-150의 전기 픽업 트럭을 15만 대 이상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장중한 때에는 13%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강한 소비자의 수요로 이러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22달러 선에서 26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식음료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이 뉴스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겐하임 측에서는 코카콜라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코카콜라의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식당을 찾는 소비자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2022년 여름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 이 항공사 요청에 따라서 5G 서비스의 출시를 연기해야 한다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항 주변에 5G를 배치할 시에 비행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1월 5일에 5G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던 AT&T와 버라이즌의 경우에는 2주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중한 때는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간밤 증시에서 가치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AT&T와 버라이즌 모두 다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 종목들이 간밤 증시에서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도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펙 플러스 측에서 2월에도 기존 하루에 40만 배럴의 증산 방침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증산 규모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째 그대로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펙 플러스 측에서는 오미크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고 가볍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